주변 뉴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가장 뜨거운 뉴스를 놓치지 않으려면 채널을 구독하십시오. 오늘 뉴스레터에는 다음 뉴스가 포함됩니다. 조선 변호사, 우도환, 김재현 향해 모진 말 넌나한테 져주고 우린 악연이다. 5일, 어제 방송된 MBC 금토 드라마 조선 변호사, 연출 김승호, 이한중 극본 최진영 제작 피플스토리 컴퍼니 원콘텐츠 11회에서는 대립과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강한수, 우도환 분, 와연주, 김재현 분의 모습이 그려졌다. 앞선 10회 방송에서는 한수가 추영우, 최무성 분 살해 혐의로 추포당할 위기에 처했고 연주의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긴장감을 끌어올렸다. 한수는 추영우 살해와 관련해 고문과 추문을 당하는 고통을 겪어야 했다. 이때 동치 이규성 분과 한수에게 도움받은 이들을 몰고 와 누명을 벗기고자 노력했고 한수와 척을 졌던 추살 이창종 분의 결정적 증언으로 한수는 풀려났다. 연주는 그동안 여각에서 소원이로 지냈던 사실이 모두 들통나 공주의 신분으로 돌아오게 됐다. 연주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모습에 답답함을 느끼고 지선을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김지연은 한수를 멀리서 바라만 봐야 하는 연주의 애처로운 심정을 서글픈 눈빛에 담아 고스란히 전달했다. 여각에서 다시 만난 한수와 연주. 한수는 냉정한 태도, 비아냥거리는 말투 등 철벽을 치면서 연주를 밀어냈다. 이에 연주는 한수 아버지가 선왕 한민 분에게 전하려던 서신과 관련된 진실을 밝혔다. 중간에서 서신을 가로챈 유재세, 천호진 분가 선왕에게 항의를 하다가 선왕이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 것. 하지만 한수는 아버지 죽음에 대한 선왕의 책임을 따져 물으며 연주와의 거리는 더욱 멀어져만 갔다. 특히 한수는 연주에게 넌나한테 기적이 아니라 져주고 우린 악연이다 라는 모진 말을 내뱉으며 보는 이들까지 먹먹하게 만들었다. 한편 왕이율, 송건희 분, 이원상회 안건들을 살펴보던 중 한수가 궐에 들이닥치며 긴장감을 끌어올렸다. 한수는 군사들이 자신의 목에 칼을 겨누었지만 여유 넘치는 모습으로 이율에게 자신과 만나 달라고 청했다. 한수는 이율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혔고 백성을 지키는 왕임을 증명하라고 쏘아붙였다. 궐에 침투한 한수가 향후 복수의 칼날을 어떻게 들이미게 될지 궁금해지게 만드는 대목이었다. 방송 말미 궐에 다녀온 한수가 포대기에 갓난아기를 업고 등장해 모두를 놀라게 했다. 그리고는 우리 사무소의 새로운 의뢰인이시다 라고 아기를 소개하며 궁금증을 증폭시켰다. 방송 직후 시청자들은 한수 너무 불쌍해 한수랑 연주 이렇게 끝인 건가? 스토리 예상이 안 가네. 아기 의뢰인? 뭐지? 궁금, 한수 눈빛 대박, 유죄인간 등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한편 조선 변호사 12회는 6일 오늘 밤 9시 50분에 방송된다. 11회 방송에서 한수는 자신의 입으로 정체를 밝힌 연주를 보고 화를 금치 못했고 연주의 도움을 거절하고 스스로 관군들에게 잡혀갔다. 이때 복잡한 심정이 뒤섞인 우도환의 감정 여련은 보는 이들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았다. 강수정, 유산 3번 후 얻은 아들 변화시킨 모성애 많이 울었다. 종합, 변스토랑, 강수정의 아들 사랑을 보였다. 6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 코리아에 따르면 5일 방송한 KBS의 TV 신상 출시 편스토랑 은수도권 기준 4.5%를 기록하며 전주 대비 상승했다. 이 나라 오랜만에 대형 행사의 머리를 맡은 박수홍과 아내 김다혜의 내조 이찬원의 남다른 편스토랑 사랑과 힐링으로 가득한 하루 홍콩대 강수정의 홈파티 등을 담았다. 그중 홍콩대 강수정은 8살 아들 재민이의 학교 친구들과 엄마들 10인을 집으로 초대, 특별한 홈파티를 열었다. 강수정은 홍콩 전통시장에서 구입한 각종 식재료로 2시간 만에 7가지 요리 10인분을 뚝딱 만들었다. 홍콩식 마늘 새우찜, 비빔 탄탄면 등 다양한 국적의 요리부터 직접 양념한 라갈비, 녹두전, 김치볶음밥 등 한식까지. 글로벌한 입맛을 사로잡은 강수정의 요리 실력이 빛났다.
이 과정에서 아들 재민이를 변화하게 한 엄마 강수정의 사랑이 공개됐다. 유치원 때부터 서로 아이들의 성장을 지켜봐온 엄마들은 재민이가 많이 변했다고 말했다. 과거 재민이는 수줍음이 많아 수업에 잘 적응하지 못했다. 장난기 많고 외향적인 지금의 재민이 모습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야기다. 강수정은 그때 속으로 많이 울었다. 라며 지금도 생각하면 울컥한다. 라고 말했다. 당시 강수정은 내향적인 재민이를 위해 집으로 재민이의 친구들을 매주 초대했다. 강수정의 노력으로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한 재민이는 현재 누구보다 외향적이고 활발한 성격을 자랑한다. 이것이 강수정이 홈파티를 많이 하게 된 이유였다. 강수정은 지금은 반장이다. 라며 달라진 아들 재민이의 모습에 뿌듯해했다. 이 장면은 분당 시청률 6.2%를 기록하며 이날 방송 최고의 1분을 장식했다. 지난 방송에서 강수정은 유산 3번 끝에 결혼 6년 만에 어렵게 아들 재민이를 품에 안았다고 고백했다. 보물 같은 아들 재민이를 향한 강수정의 모성애가 공감을 부르고 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뉴스레터가 유용하다고 생각되시면 좋아요, 댓글, 구독을 잊지 마세요. 최신 업데이트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